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 대화 모습입니다. 지읒, 기역, 이응, 디귿.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의 초성 자음만 갖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 파괴일까요? 아니면 한글의 기능 확장일까요? 조지현 기자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이런 표현이 낯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볼까요?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에서는 이런 줄임말이 흔히 쓰입니다. 자음으로만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타자를 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훨씬 이렇게 말하면 간편하기도 하고 친밀감 같은 게 더 잘 느껴지고 더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키읔과 히읗은 웃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대화의 윤활유이자 감정을 전달하는 중책을 맡습니다. 그냥 알았어 딱 끊으면은 왠지 무뚝뚝해 보이고 하는데 크크나 뭐 웃음 표시 이런 거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운. 개수에 따라서 하나는 실소나 비웃음, 두 개는 예의상 웃어줄 때, 여러 개는 매우 웃길 때 쓴다는 일종의 규칙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글 학자들은 이렇게 자음만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글의 우수성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림 문자, 표정 문자인 것처럼 새로운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젊은 세대의 그런 표현의 욕망, 이런 게 어울려서 그런 독특한 표현 양식이 드러난 겁니다. 한글은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 종성 자음이 합쳐져 한 음절에 한 글자씩 씁니다. 영어도 일부 단어나 구절에 대해 음절의 첫 소리를 따 줄임말을 쓰기는 하지만 한글은 글자의 첫 자음만 뽑아 쓰는 규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한글 첫 소리만으로 쉽게 장소 검색이 가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줄임말을 쓴 나머지 젊은 층의 한글 표현력이 떨어지고 생각과 감정을 정교하게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또 소통과 배려라는 한글 창제의 뜻에 맞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조지현입니다.